에녹이 전 애인과 외식하러 나갔을 때 강혜연의 반응은? 강혜연, 에녹과 문지효의 모든 결정을 존중합니다. 강혜연의 관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녹의 최근 행보는? 에녹과 문지효의 이름이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녹이 전 애인 문지효와 함께 외식하러 나간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의 현재 연인 강혜연의 반응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강혜연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며칠 전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에녹과 문지효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던 만큼 이번 만남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에녹은 편안한 미소를 띠며 문지효와 대화를 나누었고 문지효 또한 밝은 표정으로 응대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들이 과거의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친구로서 다시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문지효는 2000년생으로 2017년 맨해튼의 하이스쿨 래퍼에 참가하며 처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며 뛰어난 외모와 잠재력을 가진 랩 실력으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지효는 하이스쿨 래퍼 티저 영상에 등장하면서 단순히 관객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녀는 곧바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21년 문지효는 Time to Remember라는 영화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연기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녀는 전문 배우가 되기 위한 잠재력과 진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기 경력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연기에 그치지 않고 문지효는 음악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2019년 그녀는 유명 밴드 데이식스의 멤버 영케이의 뮤직비디오 타임랩스에 출연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의 그녀의 출연은 시각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녀의 다양한 재능을 확증했습니다. 문지효의 경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는 가수 에녹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두 사람 간의 새로운 인연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문지효는 탄탄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연예계에서 점점 더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하이스쿨 래퍼에서 잠재력 넘치는 소녀에서 주목할 만한 신인 배우로 변모한 그녀는 많은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지효의 성장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항상 그녀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미래에 더 많은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이스쿨 래퍼에서 첫 등장한 이후 연기와 음악 분야에서의 꾸준한 발전을 통해 그녀는 재능뿐만 아니라 헌신과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지효의 앞날은 분명히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팬들의 응원과 그녀의 천부적인 능력으로 인해 그녀는 더 많은 빛나는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은 강혜연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강혜연은 에녹의 현재 연인으로 그와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혜연은 예상외로 성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에녹과 문지효의 모든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인연을 넘어 좋은 친구로 남기를 바랍니다. 밝혔습니다. 강혜연의 이 같은 입장은 그녀의 넓은 마음과 에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에녹이 문지효와의 만남을 통해 어떤 새로운 감정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녀는 에녹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그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에녹 또한 강혜연의 성숙한 태도에 화답하듯 백은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강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데이트를 즐기며 그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강혜연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으며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부 팬들은 에녹과 강혜연의 성숙한 대응에 감동하며 그들의 관계가 더욱 강해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혜연의 반응은 정말 성숙하고 멋져요. 에녹도 그녀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팬들은 에녹과 문지효의 만남이 강혜연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인연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현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됩니다. 강혜연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강혜연 그리고 문지효의 관계는 현재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현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혜연의 성숙한 태도와 에녹의 진심 어린 노력은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팬들 또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할 것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소문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 아티스트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녹과 문지효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협업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은 많은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 히트곡을 보유한 재능 있는 가수이고 문지효는 여러 영화와 음악 프로젝트에서 등장한 유망한 젊은 배우입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질 높은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에녹은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성실함으로 문지효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두 사람은 음악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어 이번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지효와의 협업 소문이 확산되는 동안 에녹은 여전히 가수 강혜연과의 관계에서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혜연은 유명한 가수이자 에녹의 연인으로 그의 커리어 내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에녹과 혜연은 여러 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공공연하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협업 소문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혜연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문과 아티스트들의 침묵 속에서 에녹과 문지효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협업에서 나올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며 열광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팬들은 에녹과 혜연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소문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연예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이는 대중의 압박을 줄이고 개인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에녹과 문지효, 두 사람 모두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발표를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가수들은 이 소문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팬들의 기대는 큽니다. 에녹과 문지효의 협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두 사람의 커리어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에녹과 강혜연의 진지하고 애정어린 관계는 그들의 진정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팬들은 계속해서 아티스트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재능과 헌신으로 무장한 에녹, 문지효, 나 그리고 강혜연은 앞으로도 공중에게 높은 질의 예술 작품을 선사할 것입니다.